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5분 뉴스 아나운서 예수건입니다. 속보입니다. 현재 지금 정체 모를 거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잉여 도시를 지금 습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닮은 거인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잡아먹고 아주 와그작 와그작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게 잡아먹고 있는데요. 그로 인하여 지금 정부는 잉여 도시 일부분에 성벽을 만들어가지고 막 거인의 공격을 막자 이렇게 막 결론이 나와가지고 막 지네들은 막 다른 데로 가놓고 막 우리들은 막 그렇게 놓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렇게 성벽을 동그랗게 쌓아놨는데 이게 정말로 안전한 건지 안전하지 못한 건지 그딴 것도 지금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해놓고 그렇게 아니 잠시만 아니 거인이잖아 안돼요 크으아. 아, 이제 일어나야겠구만. 아, 벌써 이 마을 성에 갇힌 지 언 3년이 지났구만. 하, 우린 과연 저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저 거인들 때문에 우린 나가지 못할 거야. 경장님. 담이요 상병. 여보, 근데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만든 지 벌써 3년이 지났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성벽 안에 우리가 갇힌 지 너무 오래돼서 먹을 게 없음. 우리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우리 이제 쫄쫄 굳게 생겼다고. 이 성벽 안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나? 잉여병장님 벌떡. 택택이 일병, 큰일이야. 우리가 군대를 만든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 저 거인들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싸울 무기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말이야, 우리 먹을 게 다 떨어졌다고. 그럼 전 이 그룹을 잘 태우겠습니다. 어디 가게. 그러네. 이 울타리 안에는 우리밖에 살지 않는다고. 저쪽에 쥐라이몽이랑 중똥. 그래. 중똥. 일어났어. 중똥. 중똥. 봄수야. 요루야, 이제 우리가 이제 군대를 만든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무기도 하나도 없고 이제 엄마 그러는데 먹을 게 없대. 조사해단. 우린 아무래도 이 성벽 안에서 갇혀서 죽을 거라고. 우린 죽을 거다. 그래도 병장님, 아닙니다. 저희는 살 수 있습니다. 죽덕. 그러면은 이거 어쩌면 좋지. 우리 저 거인들을 물리치고 이 성벽 밖으로 나가고 싶긴 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요. 저 앞에 사는 진흙대가 조사병단 만들자고 해놓고서 무기도 안 주고 연구한다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근데 저기 앞에 있는 저 진흙대가 우리한테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준다고 했는데 벌써 3년째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거인들이 저 성벽을 부시고 들어오면 우린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린 죽을 거야. 군대를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병장님? 요루야, 근데 너 거인 본 적 있어? 실제로 이 집보다 훨씬 더 크다고 이따만해. 아빠보다 더 커? 그치. 아빠는 손가락만 할 걸.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저번에 그 거인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거인의 약점이 뒷목이라던데. 사실일러나? 뒷목이면 어떡해. 우리는 어차피 그 녀석을 잡을 수 없는 걸. 키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도 진흙대가 어떻게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곧 알려주겠죠. 아이고, 이거 우리 성벽 안에서 이렇게 굶어 죽는 거 아닐까 싶어. 손가 안 돼. 누가 안 되지? 아니, 중성. 이현 병장님. 반갑습니다. 이현 병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진흑대 씨. 네, 왜 그러시죠? 당신이 이거 우리 이거 군대 이거 군인으로 만들어 놓고 무기도 하나 없는 이게 군인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 성벽이 뚫릴까봐 불안해한다고요. 이제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를 따라 나와 보시지요. 중동. 어이, 얘들아 잠깐만. 저기 위에 뭐가 거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 아니니? 저기? 저거 초대형 거인이잖아. 우리 지켜보고 있어, 얘들아.
야, 퀄리티 봐. 우와. 자, 이 보급품 상자를 열어보세요. 아, 보급품 상자? 어, 이게 도대체 뭐죠? 자, 이제 일단 하나씩 꺼내가세요. 오, 신발도 있네. 오. 오. 착용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다 끼고. 이야. 여기다가 해놓고, 신발도 끼고. 오, 이게 뭐죠? 자,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제가 개발한 입체 기동 장치입니다. 입체 기동 장치? 이게 뭐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자, 제가 거인들의 약점을 알아냈는데, 거인들의 약점은 바로 뒷목입니다. 아, 뒷목이요? 오. 하지만 거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선 저희들의 키가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만든 이 입체 기동 장치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아! 오! 오! 어, 보여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목표를 두고 쫑! 오! 오! 이게 선을 연결시켜서 그럼 거인의 목 뒤까지 올라가서 거인의 목 뒤를 칼로 베면 되는 건가요? 오! 그렇죠. 이렇게 오! 날아가서 거인의 목 뒤를 이렇게 베면 됩니다. 오, 그렇구만. 오, 멋지다. 하지만 저는 무서워서 안 갈래요. 그러면은, 야,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 입체 기동 장치를 좀 더, 능숙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 일단 한번 연습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일단 저 나무 위에 걸어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네. 이렇게 점프도 가능하고. 힘들어. 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거? 아, 이제 거인들이 키가 높아도 이거만 있으면은 목 뒤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 거 쉽게. 와, 날아요. 날아요. 거인한테 간다. 안돼, 도망쳐. 야, 일단 그러면은 우리 연습삼아 지붕 위로 올라와 봐 한번. 나 혼자 지붕 위로 올라간다. 오, 대퇴기 벌써 왔어. 야, 떨어지면 어떡해. 골절. 야, 내가 빨리 올라와봐. 살려주세요. 어딘데 또? 거인이. 거인이 저를 잡아먹어요. 뭐야. 야, 봄새 거기 있으면 어떡해. 살려주세요. 야, 저기 조각상이야. 빨리 내려와. 야, 야, 봄새 능숙한 거 봐. 야, 봄새. 야, 날아다니는데? 잘해. 야, 다 올라온 건가? 야, 요루루는 어딨어? 여기 있어. 요루루 잘하잖아. 야, 이 정도면은, 야, 이거 거인이 와도 목 뒤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는걸? 좋아. 걱정이 없겠어.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 성 주변이, 순찰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순찰도 할 겸, 우리 흩어져서 먹을 것도 구해오고, 순찰도 하자고, 알겠지? 자, 그럼 말이야. 그럼 담미하고 태태기는 저 북쪽으로 가고 요루루하고 진이 때는 저기 서쪽으로 가. 알겠지? 알겠습니다. 야, 다녀오겠습니다. 총통 봄수는 나랑 갑니다. 동쪽으로 가자. 동쪽으로. 헛. 오케이. 헛. 자, 마을에 어디 수상한 게 없나 잘 확인 좀 해봐야겠어. 뭐 뚫린 데는 없는 거 같고 성벽이 말이야. 성벽이 멀쩡하구만. 아이, 다행이야. 거인들이 여보 고생이 많아. 아이, 고생이 많아. 아, 성벽은 무사하고 성벽은? 아, 이쪽은 완전 무사했어. 애들도 다 보고 왔겠지. 보고 오고 있겠지. 출렁기. 야, 입체 기동 장치를 되게 잘 썼는데 이제. 아, 얘들아, 어쨌든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없었습니다! 오늘도, 잉여 마을은 평화롭구만. 성벽이 안전하니까, 우리, 오늘은 이만 자자고. 좋아. 졸려. 주인대씨, 이거 입체기동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럼 자볼까나? 여보! 네! 내일도 우리 마을을 지키자고. 아, 자자요. 자자. 졸렸다. 이제 자야겠다. 응. 야, 요루야. 어? 근데 뭐 지금 한 몇 년 동안 저렇게 벽이 이렇게 거인들을 막아주고 있는데 좀 막 더 있으면 막 거인들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럴 것 같은데. 거인들이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바둑이는 어떡해? 바둑이 뭐 미끼로 죽어 도망가야지. 에, 뭐래? 아, 나 바둑이 그러면 일단은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방 안에 데리고 와야겠어. 뭐야? 나 반쪽이 안 되겠다. 반쪽아! 뭐야? 바둑이 걱정은 무슨 내 걱정은 나야지. 자야지 나는. 바둑아! 바둑아, 오빠는 무서웠지? 미안해, 언니가 네 생각을 못해줬다. 나랑 들어가자.